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오늘 너무 좋은 강의 들으셨죠? 네. 네, 다시 한번 강의해 주신 이명훈 사장님.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으세요? 저 친구 이제 나이 33이에요. 그런데 억대 연봉을 받는데 이 억대 연봉은 집이 다른 거죠. 저 친구는 지금 이제 놀아도 여행을 가도 8년간 못했던 연애를 매일매일 해도 저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로 따지면 25억의 자산을 모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저 친구의 연봉이 부러운 게 아니고 저 나이가 늘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럴 건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 머릿속에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듣고 나면 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고 가치도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제가 많은 사람들 보고 저도 성공하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절대 삶을 게으르게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제가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늘 발견하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차이를 알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와 나의 차이를 알면 내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고 봤더니 바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원칙과 고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원칙이라는 건 고집은 날 때부터 있죠. 고집은 날 때부터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날 때부터 있어야 아니면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져야 돼요.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공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평범한 사람들은 고집은 많은데 원칙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성공하신 분들은 원칙은 많은데 고집은 없습니다. 특히나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고집이 정말 없어요. 첫 시간에 강의하신 류희성 사장님은 모든 일에서 다 성공했잖아요. 제가 억울한 건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이 사업을 더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다른 분야에서 성공했던 분이 맨하테크 사업을 성공할 확률이 더 많더라는 거죠. 억울하지만 인정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뭔가고 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원칙을 따라 원칙을 만들어가고 그 원칙 앞에는 고집을 싹 꺾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원칙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만의 고집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자들의 원칙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 좀 발전이 느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예로 들어볼게요. 첫 시간에 강의하신 유희성 사장님은요. 강의로도 강사로도 성공하신 분이에요. 강사 소도를 연 3억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 메나테크 사업을 통해서도 연 3억에 지금 PPD를 달성해 내신 거예요. 아주 그 과정들이 그 강사로도 성공했지만 메나테크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거죠. 유희성 사장님이 고집이 세 보여요? 어떤 사람은 고집 세 보는데 저분은 고집 약해. 누가 이렇게 뭐 하다가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 네 그럼 바로 바뀝니다. 고집이 세 보이는 건 고집이 센 게 아니고 꼬라지가 좀 있어서 고집이 세지 않다고 모든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명진 대중사장 아시죠? 대중사장도 고집 셀 것 같아 안 그래요. 대중사장도요 뭔가 잘못된 거에선 바로 인정해버리고 바로 바뀝니다. 생각이 금방 바뀌어요. 다만 그 친구도 꼬라지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원칙들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나테크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본인만 성공한다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의 다른 사람들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 시스템 하에서 다른 사람들 성공시킬 수 있는 원칙들을 만들어 간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 물건 팔 자신 없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잘 팔아가지고 답 나오는 사업 아니에요. 잘 팔면 한 사람이 잘 팔면 얼마나 많이 팔 수 있겠어요? 6천만 원 팔려면 OSP를 몇 개 팔아야 돼요? 저는 한 달 매출이 10억이 넘어요. 그럼 마스터 패키지를 몇 개 팔아야 돼요? 팔아가지고 답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요 시스템을 파는 사업이에요. 시스템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 판매를 할 자신은 없어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죠. 예로 들어보세요. 어떤 MIT 공대 여러분들이 다녔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죠. MIT 공대 시스템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누구나 자랑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엄밀히 판단하면 시스템을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요거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다음 영상은 어떤 분이 강의하신 거냐면 여러분 혹시 김밥 파는 CEO 김승우 씨 아세요? 네. 정말 유명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왜 그분을 존경하느냐? 이분은 무일푼으로 미국에 가가지고요.
수만 가지 사업을 해서 다 실패했다가 김밥 팔아가지고 4천억의 자산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돈 벌어서 존경받는 분이 아니고요. 이분은 모든 직원,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도 부자 될 수 있다. 직원한테 대놓고 그런데 평생 내 밑에서 일하지 말고 너도 독립해서 사업해라.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분이고 그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려고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스템을 팔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한 시스템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시스템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책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가수가 신인 가수가 나타나서 굉장히 유행하는 노래를 들고 히트를 쳐서 큰 돈을 벌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신인 가수는 그 해 또는 몇 해 동안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사라져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인 가수가 나타날 거예요. 그 신인 가수가 버는 돈만큼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벌어요. 그 신인 가수, 다른 신인 가수가 나타나도. 그게 바로 신인 가수를 보유하고 있는 매니저 회사예요. 그렇게 매니저 회사는 그 가수들을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범위로 보자면 예를 들면 미장원이 있다면 내가 미용사가 되어서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미용 기술이 전혀 없지만 미용 매장을 차려서 아니면 매장을 사업으로 다각화시켜서 수많은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방식은 제가 지금 김밥 매장이라고 불리는 곳을 처음 오픈하자 첫 번째 거로 오픈하자마자 바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희는 매장을 전부 다 프랜차이즈로 돼 있는데 일부 매장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매장들이 있어요. 뭐 주인들의 소득이 뭐 몇만 원씩 가는 고급 매장, 아주 매출이 많이 오르는 매장들도 있는데 저희 회사는 전부 다 그거를 프랜차이즈하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매장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겠냐면 저는 제가 김밥을 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제 입장에서는 사실 김밥을 파는 게 아니에요. 최근 뭐 김밥 파는 CEO인데 김밥을 파는 게 아니라 김밥을 파는 매장을 오퍼레이션하는 시스템을 미국 유통회사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유통회사는 저한테 뭘 사가냐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뭘 파냐면 그 회사에 있는 갖고 있는 수백 개의 매장에서 김밥 매장을 운영할 만한 매장을 선택해서 그 매장에 지금 있는 상품이 유난하게 돌아가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사기 위해서 저한테 찾아온 거고 저도 그들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렇게 시스템화를 시켰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4년 전에 첫 매장을 받았을 때 김밥을 만들고 있었듯이 저도 김밥을 만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다, 또 특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체나 경제활동이나 어떤 목표들이 다른 사람을 그 안으로 끌어들여서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있다 그러면 전문적인 자영업자들이 아닌 거는 그런 방법을 얻을 수가 없죠. 그나마 전문적인 업종에 있는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의사들이라도 그 사람보다 돈을 더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법인을 세웠다든지 회사를 조직했다든지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고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바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돼요. 예. 확실히 탁월한 사람들은 다른데 돈 버는 사람들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똑같습니다. 그냥 만만하게 사업해 줄 사람 찾는 게 아니고요. 이대로 살긴 싫다. 이대로는 위험하다.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다만
툴이 없던, 삶을 바꿀 수 있는 툴이 없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한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사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리더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난 누군가한테 설명하기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리더들이 있어요.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사업을 통한 오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강의를 해주는 OM이나 원데이 세미나가 있고요. 이 사업은 내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MBA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6번 참석하면서 3권의 책을 읽고 음성 파일 30개를 들으면요, 누구나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또 자신감 얻을 수 있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며 매 기수마다 100여 명이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 수많은 MBA 교육 그 과정을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그들의 삶을 바꿔주지 못하지만 제목을 잡아줄 수 있는 건 메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MBA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삶이 바뀌시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그 강력한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업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시스템의 파트너를 조인을 많이 시킵니다. 당장에 어디 가서 판매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있는 사람들, 내가 판매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이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들이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는 일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트레이닝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그리고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노하우를 매달 첫째 주 토요일 9시간 동안 그 노하우를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정말 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고PD 세미나는 이 시스템에 매달 빠지지 않고 15명이 참석하면요, 월 400만 원 정도의 인세소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30명 정도가 되면요, 월 1억의 인세소득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미 입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스템이 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작동하게끔 만드는 리더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리더분들을 제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요 지금 은퇴도 돼요. 저도 은퇴도 되고 이전 시간에 강의한 사람도 은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첫 시간에 강의한 유희성 사장님도 이 시스템적으로 완벽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은퇴해도 지금의 소득이 전혀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도와서 뛸 때 훨씬 더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장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헌신적인 리더가 많다는 게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짧은 기간에 이렇게 수많은 성공자들이 배출됐는데, 여기서 물론 능력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시스템은 이명진, 배주현 사장 같은 건 평범한 안경사였기 때문에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에 지난 15년 동안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범한, 오히려 평균 이하였던 사람들도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리더들의 자랑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이걸 저희가 정말 잘 자랑하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손이수라는 분이 있어요. 보이드 PD고요. 이분도 연봉이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옷가게 매니저로 일하고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한글도 능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요. 많은 조직을 구축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다만 옷가게 매니저이기 때문에 은퇴하고 난 뒤에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200만원 벌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보다 훨씬 더 능력 많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분보다는 능력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시스템을 판매했어요. 시스템을 자랑했고요. 리더들을 자랑했고, 이 시스템을 돌리는 리더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 이 자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던 많은 분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여러분들 이렇게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시스템을 통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지우셔도 돼요. 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누구나 해도 되죠.
그만큼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만 한번 판단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판단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고 그 판단의 기준이 정보가 아직은 좀 미약하다 싶으면 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있고 특히나 내일 또 진행되는 NBA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